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K야. 자, 12월 14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간도 참 많이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어저께 또 끝났고요. 자, 여러 가지 미순간에 화해 모드가 조성되는 듯 하다가도 화웨이의 망한 저우 CFO 구속 등으로 인해서 체포죠. 여러 가지 미중간의 무역 마찰, 그리고 유럽의 불안한 정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요동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잠시 먼저 전일 미국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다우존스 플러스 0.29% 상승, 나스닥 마이너스 0.39% 하락, 반도체 지수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0.36% 하락. 자, 미국이 상승세를 좀처럼 유지하지 못하고 올라가도 밀리고 올라가다가 밀리고 자꾸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독일은 급 반등에 의한 잠시 숨고르기 모양입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자, 여기 보면 이탈된 저점이죠. 이탈된 저점이란 것은 지지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닥터K가 늘 강조하다시피 지지권은 붕괴가 되고 나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20일 인근이기도 한 여기 죄송합니다. 11,000건 독일은 얼마나 빨리 돌파하는지 여부가 유럽 증시에 앞으로 반등을 좀 강하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지지부진한 모습 좀 이어질지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중국도 어저께 반등했습니다. 20일 60일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는 전제조건 말씀드렸는데 양봉이고요. 1.23% 상승에 거래가 섰습니다. 그럼 양호한 것이겠죠. 자, 이 추세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오늘도 역시 강한 상승세 이어나가고 60일 그냥 돌파해버리는 양봉놈이 이런 모양이 나와버리면 좋겠는데, 미국이 조금 비실비실했으니까, 혼조세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전일 니케이도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2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강한 반등세 지금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한 우리나라 야간선물 시장에서는요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32% 하락 마감했고요. 개인이 454계약 매수했고 기관 외국인 동의 매도했습니다. 자, 뭐 옵션 만기일 지나고 첫날이기 때문에 큰 등락은 없었습니다만 7%대 콜옵션 하락, 9%대 풋옵션 상승. 자, 전일 207.3인가 끝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풋옵션 270은 꽝입니다. 꽝. 어저께 우리 채팅방 인원들은 그거 좀 제가 생중계를 좀 했는데요. 자, 콜옵션은 270은 체결이 됐는데 270.03 빼기 270 하면 0.03이잖아요. 그거 곱하기 승수 빼기 수수료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매도한 사람이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옵션이에요. 결국은 옵션은 오늘 새롭게 또 새로운 월물이 시작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대감이라든지 확률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만기 월물, 그러니까 한 달짜리 옵션 월물 초기에는 프리미엄이라는 시간 가치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죠? 기대감이 붙어있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실현 가능성이 줄어드는 월물들은, 행사가들은 꽝으로 치닫는다. 그러면서 시간같이 팍팍팍 떨어진다. 그런 내용들 닥터K가 강의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야, 난 주식하는데 선물 없이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여러가지 메커니즘이, 자, 기초자산을 코스피 200으로 선물 옵션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200 종목 안에 우량한 종목들을 바스켓을 구성한다고요. 기계가 한꺼번에 프로그램으로 매매할 수 있는 15개에서 20개 종목을 바스켓을 구성해 놓는데 그것이 선물 옵션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몰라서는 안 됩니다. 직접 거래는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 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가, 이런 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며칠 전에 이런 부분 있죠. 다 프리미엄 다 빠지는 구간입니다. 이런 거 다 프리미엄 까지는 구간이라고요. 옵션 만기일 며칠 안 남겨놓고 옆으로 이틀 횡보하잖아요. 그냥 다 까져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앞으로 관심도 좀 가지겠다,
출석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야. 지훈님은 어저께 편의점 또 보고 아침 일찍 또 나오셨네. 자, 다른 분들도 다 반갑습니다. 김현우 님도 오셨네. 우리 동생하고 이름이 같으니까 좋으면서도 좀 어색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단기 이탈된 이제 그럼 추세선을 또 어떻게 하나 끌 수 있느냐,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끄면 상승 추세선이 되거든요. 이제 만약에 처지더라도 여기 라인 안 깨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여기 라인 안 깨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깼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인데, 20일을 안착하고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서 60일까지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좋은 상황이고요. 일단 거래가 좀 서고 있습니다. 반등 시도 나오면서. 그것은 좋은 모습이고, 당연한 현상이기도 한 추세선에 저항을 받으면서 쉼없이 한 3-4일 올랐지 않습니까? 3일. 그죠? 그러니까 약간 주춤하고 좀 쉬어가는 것인지,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그것을 좀 오늘 잘 판단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이렇게 이제 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처질 때 여기를 안 깨야 돼요. 20일 인근 아직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코스닥 그래서 20일 인근까지 강한 반등세 유지하는지 여부 좀 챙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고, 간단한 뉴스 잠깐 챙겨보도록 하죠. 자,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후보지로 베트남 그리고 몽골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마크 램버트 미 국무, 이름도 길어요. 동아시아 태평양이란 말이겠죠. 부차관보 대행이 베트남에 방문을 했고요. 비슷한, 저번 주에 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북한의 리영호 외무상도 베트남 방문했다. 그리고 몽골도 정상회담 실무자들이 방문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추진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연내 김정은 국방위원장 답방은 어렵다, 그렇게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경협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플러스 출발되고 있습니다. 예상. 야우, 현대건설 최고 비중 큰데, 현대건설 지금 추가 상승 나오고 있어요. 어제 대하 TI 뭐 질문 됐는데 장대 양보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 양양 선수는 뻗었나 왔네. 양양아, 현대건설 더 가려고 한다, 야. 나머지 좀 뭐 비실비실한데 시작해봐야 되겠고, 그지? LG화학도 가고, 그죠? SK텔레콤, GS리테일. 자, 일단 장 시작하는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부터 좀 맞아 전하죠. 그래서 미국의 스탠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과 지금 북한이 줄다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제재도 좀 풀고 우리한테 좀 뭐 가시적인 거 좀 보여달라, 그래야 우리도 뭐 비핵화 뭐 확실하게 할 거 아니냐, 이런 자세고, 반대로 미국은 너가 먼저 비핵화 했다는 거 좀 보여달라, 그래야 우리가 뭐 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이런 팽팽한 기싸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눈치보기 비슷하게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붙었다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까? 어쨌든 주도적이지 못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한 현실이 전 너무 화가 나요. 우리나라가 통일하겠다는데, 그죠? 참 옆에 숟가락 꼽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아까 미국 잠깐 보기도 했습니다만, 미중 무역 낙관적인 전망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 혼조세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전일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해서 제조업 부분에 한 70% 가까이 국산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수정하겠답니다. 그리고 대두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했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 약간 먼저, 약간 약한 모습 보이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유럽도 ECB,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경기 하방 위험이 상당한 것 같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빠른 긴축보다는, 조금, 빠른 긴축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도 조금 급반등 나왔던 것 같고요. 금리, 기준금리 동결 예상대로 나왔고 연말까지 양적 완화 동결은 하겠으나 보유재산 재투자는 비교적 당분간 하겠다. 그래서 유럽이 반등세에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대차잔고 줄어든 종목들 단기 상승세 기대한다. 이런 뉴스가 나있는데, 무슨 말이냐? 공매도를 하려면, 차입을 해야 되잖아, 주식을. 그래서 그 대차 잔고가 줄어들지 않는 종목들. 자, 12월에는 기관들이 회수를 하려는, 경향이 많거든요. 주주명부가 폐쇄되기 전에, 나중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간다든지, 배당 수익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상환을 많이 요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년도 비교를 해보면, 3%에서 4% 정도의 대차 잔고 비중이 12월 말 되면 한3% 가까이로 확 줄어든 걸볼수 있다면서 대차 잔고 상위 10개 종목을 눈여겨보자 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자, 셀티넷 헬스케어 1위고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셀티넷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신라젠, 넷마블, HLB, 포스코 순으로 셀트리온이 4조 7천억 규모로 대차 잔고가 있답니다. 우리나라 뭐 1, 2, 3등 다 있네요. 그죠? 5등도 있습니다. 그죠? 자, 신라젠까지 끼어 있다. 넷마블이 대차잔고가 많다네요. 그죠? 박살 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환매수 들어오는 시어커버링 들어오는 물량 있는지 잘 체크하면 단기적으로 수익 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참고로만 하십시오. 자, 오신님들 반갑습니다. 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죠?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풀로 질렀어요. 닥터케이가 비중 조절 잘하고 종목 선택 잘한다. 닥터케이 그게 강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 깨지는 순간 포트폴리오 현금 100%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70% 질러. 100%다 질러. 오늘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면 뭐약 하나마 코스피 0.1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마이너스 0.2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닥터케이는 코스닥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닥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향양아, 나이도 젊으면서 나이 너보다 더블 가까이 많은 더블은 좀 그렇다. 어? 나도 이렇게 근데 사실 힘들긴 힘들어. 1시까지 했다, 1시까지 저렇게. 그냥, 12시 정도에 마치고 그냥 적당히 하려고 그러는데, 종목 상담이 들어와가지고 1시까지 했다. 자, 장개장 3분 전입니다. 포트폴리오, 종목, 잠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양호해요. 여기를 뚫을 것 같아요. 여기를 뚫으면 위로 열려 있습니다. 6만 5천원, 7만원. 지훈님, 어저께 몇번 물어보셨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볼린저 밴드가 상단이 있는데 막힐 것이냐 아니면 제법 횡보했거든요. 여기 단기. 그렇기 때문에 딱 뚫었다 하면 여기를 6만 8천, 5만 8천 뚫었다 하면 위로 제법 열립니다. 얼마 정도? 5만 1천원과 5만 8천이니까 7천원 갭이죠. 7천원 올라간다 보면 6만 5천원. 65,000 여기 65,000 정도 1차 목표치 잡을 수 있어요. 스트레이트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풀빵 때렸다 했죠? 다음부터 풀빵 때리지 마십시오. 잘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위험 관리 차원에서 분산 투자해야 돼요. 자, 기관 외국인 3일 동안 싹쓸이 들어왔고요. 쌍끌이 들어왔고 그냥 외국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걱정이 1도 안 돼요.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추가 상승 리아 발음이 지금 흥분했어.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전고점 돌파했고요. 외국계는
팔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기관에 관심이 있어요. 최근에 내수 그리고 편의점 혼밥 쪽 늘어나면서 편의점 괜찮다 그런 분석들이 있어요. 베트남까지 진출했다. 전고점 인근인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죠? 42,000원에서 4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강하게 돌파하면 팔 필요 없고 약간 주춤하면서 약간 밑으로 처지는 것 같으면 3분의 1 정도로 줄여가면서 큰 음봉 안 떨어지면 나머지는 홀딩해서 더 추가 수익 노려보는 전략 쓸 겁니다. 자, SK텔레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기관에 관심 있어요. 전일은 뭐 양대 메이저들 매도 좀 나왔습니다만 무리 없어요. 여기 안 깨면 무리 없습니다. 275,000원. 그리고 전일 통신주 좀 붙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 반등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 있다 생각합니다. LG화 자 전일 상승폭 조금 반납하긴 했으나 그대로 좀 더 홀딩하랍니다. 이거 364,000원까지는 일단 들고 갑니다. 우리 발빠른 양양 선수는 잽싸게 끊어먹고 다시 추가 매수했다. 재매수했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잘하는 겁니다. 조금씩 끊어놓은 건 나쁘지 않았어요. 시장 반등 강하게 하면 잘못하면 못 쫓아가기 때문에 홀딩 전략 그랬어요 어저께. 65,000원까지 무조건 버티면 안 돼요. 지훈님 잘 보면서 해야 돼요. 좀 전 전략 그런 전략 가다가 밀린다 싶으면 조금씩 끊어나가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매수하고 그 전략 써야 돼요. 정태님은 SK텔레콤 샀다는 말이죠. 278,000 그죠? 그런 것 같네요. 자, GS 리테일만 약간 약세 출발하고 있지만 나머지 다 양호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양호인 거예요. 4개 들고 있는데 양호예요. 현대중공업도 언급했습니다만 양호 아닙니까? 여기서 사야 했는데 못 사니까 못 먹었지만 됐어요. 조선주가 강하다는 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이 오늘 조금 쉬어갑니까? 자, 너무 급하긴 하지 않을게요. 39,800원 여기 라인 깨지면 조금 축소했다 3분의 1 축소했다가 더 처진다 싶으면 3분의 1 더 축소 반등하는 것 같으면 다시 좀 사넣는 전략. 자, 현대건설 올라가니까 던질 필요 없고요. SK텔레콤 반등 나옵니다. 못 산 사람 있으면 추가 사. SK텔레콤 사요. 괜찮아요. 지지합니다. 이거는 LG화 그죠? 괜찮습니다. 양호해요. GS 리테일 여기 안 깨면 괜찮다 했습니다. 39,700원 막 강하게 안 깨면 냅두세요. 이거 조금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경향 있어요. GS 리테일. 그러니까 여기 안 깨면 쉽게 던지지 마세요. 39,700원 팍 깨면 3분의 1 더 깨면 3분의 1 던지고 그럼 3분의 1 남았죠. 반등 조짐 넣으면 팔아먹었던 거 3분의 1씩 다시 사놓는 전략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고 그거 못하겠으면 그냥 좀 더 홀딩하세요. 39,000원 정도 깰 때까지 좀 더 홀딩하세요. 5일도 안 깼잖아요. 5일선 깨는 장대 음봉 나와야 던진다 아닙니까? 잘할 수 있는 분봉 매매 잘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전 전략 취하시고 그렇지 못하다 난 그걸 잘 못하겠어 싶으면 5일선 깨기 전까지는 갖고 계신 분들 홀딩입니다. 39,000원 들고 39,000원 깨기 전까지 셀트리온 좋다 그랬습니까? 더 빠지죠. 더 빠지는 게 당연하다 그랬어요. 어저께도 안 던진 분 계시죠? 안 돼요. 그죠? 여기서 던졌어야 돼. 20일 깨지는 10%짜리 이거 두드려 맞고 가만 들고 있는다. 놓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놓으라 그랬습니다. 밑으로 더 쳐집니다. 억하 심정 없어요. 매도 시그널 안 따르면 작살난다는 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뭐가 좋겠습니까? 금감원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관계 판매권 국내 영업권 넘긴 거에 대한 거 이상하다. 조사하겠다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빠지잖아요. 안 던지면 안 돼요. 연말까지 바이오가 별로가 아니라 바이오 별로예요. 가는 종목 몇 개 안 돼요. 한미약품 안 나쁘다는 건 괜찮아요. 그죠? 한미약품 이거 올립니다. 그래도 닥터K가
셀틴은 삼형제 방송한다고 하고 있는데 완전 올리기는 좀 그렇네. 이렇게 딱 해놓을게요. 그죠? 한미약품 괜찮다는 안 빠지지 않습니까? 안 쫓아가요. 눌려주면 쫓아갈 겁니다. 20일까지 딱 눌려주면 쫓아가요. 안 쫓아갑니다. 쫓아가면 물려요. 잘못하면 바이오 별로예요. 신라젠 그나마 괜찮다니까 크게 안 빠지잖아. 밑으로 쳐지면 안 돼요. 이것도 셀트리온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을 안 받아들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쵸? 이거 보고 왜 들고 있습니까? 아직 안 던진 분 많이 계시죠? 이거 매도 시그널 맞아요. 그죠? 더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뭡니까? 베이시스. 자, 코스피 프로그램 100억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45억대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이 살짝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기관도 그렇고요. 개인이 매수세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19,650원. 아직 정리할 필요 없는데? 아직 정리할 필요 없잖아요. 양봉 박 세우고 가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틀렸습니까? 음봉도 안 나왔잖아. 양봉, 장대 양봉 나왔어. 너무 빨리 끊었습니다. 아니면 좀 불안하면 가지고 있는 거 축소. 무슨 말인지 알죠? 다 던진 거 말고 10주 가지고 있으면 한 3주씩 좀 더 쳐진 것도 또 3주 완전 깨진다 싶으면 다 던져버리고 이런 전략 써야 돼요. 잘 가고 있는 건 한꺼번에 다 던지면 안 돼요. 요거 약간 처질 때 던졌나? 어쨌든 여기 고점을 돌파해가 시작했잖아. 그럼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었어요. 상승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빨리 던진 건 별로입니다. 자, 현대건설 주가 더 가고 있습니다. LG화학 주가 더 가고 있고 SK텔레콤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 사라 그랬어요. 본인들 책임하여서 저는 책임 못 져요. 참고로 마십시오. 우리 채팅방 인원들한테 저하고 계약되어 있는 본인들이 책임지겠다는 채팅방 인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참고로만 하십시오. GS 리테일 아직까지 더 버티세요. 완전 던지지 마세요. 39,000 정도 깨지면 여기 39,800원입니까? 여기 정도 깨지면 매도 시작하세요. 보세요. 전일 강한 양봉이니까 정태님. 이거 음봉이 약간 떨어지는데 조금 더 버티자잖아. 왜? 싹 땡겨 올리 이 종목의 흐름도 또 알고 있거든. 이게 좀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싹 땡겨 올리고 막 하면 올라타면 좀 그렇잖아요. 이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는 겁니다. 신세계 세유라 신세계 오르는데 오른다. 그지? 아쉬워하지 마라. 넌 딴 거 들어갔잖아. 그 대신에 딴 걸로 먹으면 돼. 현대건설도 들어갔지. 신세계 1.5 오르는 거 1.2 오르면 됐지. 예를 들면 이게 더 잘 갈 것 같니.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28만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만 현대건설 이게 날아가면 이게 더 잘 가. 막 3% 5% 막 간다고. 아쉬워하지 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개별 종목들 그냥 펴놓습니다. 아, 셀트리온 참 아쉬워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목 터지게 이야기해도 셀트리온에 조금 안 좋은 이야기 한다 싶으면 손가락 꼽기나 하고 틀렸습니까? 제 이야기가 팔아야 된다고 매도 시그널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런가 하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받아들여 볼 생각 안 하고 그냥 팔아라 한다고 싫다는 사람이나 있고 뭐가 싫습니까? 도대체 그죠? 본인들 성공 투자하라고 이런 거 매도해야 된다고 매도 안 하면 안 된다고 더 빠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죠? 받아들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들 뜯어 맞고 있습니다. 접근하면 안 돼요 지금은. 바이오주 관심 당분간 끄는 게 좋습니다. 한미약품 한 46만 대 정도로 밀려주고
신라젠이 잘 버티낸다면 신라젠 관심 있어요. 신라젠 잘안 쳐져요, 여기서. 밑으로 76,000원 안 깨고 반등 좀 넣어가면 이거 관심 있습니다. 대차장고 많이 있다잖아, 신라젠, 그죠? 관심 조금 가져볼랍니다, 일단. 기관 약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온지 체크할게요. 자, 현대건설,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약간 안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SK텔레콤, 이거는 원래 기관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고. LG화학, 이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 자, 2차전지 배터리, LG화학, 그죠? SK이노베이션도 살짝 반응하네요. 배터리 쪽에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야, 현대건설 좀 밀리려고 하네. 그러니까 오늘 연내 답방 무산됐다 뭐 이런 소식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자, 양양 4분의 1 끊어. 4분의 1 끊어. 챙기면서 갑니다. 4분의 1만 끊으세요. 다안 던집니다. 여기 57,600 깨지면 또 4분의 1 끊어. 그럼 절반 끊었죠? 더 처진다 싶으면 또 4분의 1 끊어. 4분의 1 남았습니다. 나머지 조금 기다립니다. 좀 기다렸다가 56,000원권 이 정도 지지되는 거 확인되면 그때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남북 경협 잘하면 연내 답방 어렵다 하니까 지금 전체 남북 경협주들이 좀 비실비실하고 있어요. 현대건설은 잘 가고 있는데 일단 먹은 거 조금 챙깁니다. 4분의 1만 던져. 그렇게 달라져야 돼요. 무조건 끝까지 안 들어갑니다.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파는데 수익은 잘 챙기고, 안 토해냅니다. 왜? 주가 매수 많이 들어갔거든. 발음 꼬이. 아, 오늘 발음 좀 꼬이네, 그래. 야, 이거 뭐야? 셀팀에 3% 빠진다,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이렇게 두드려 팝니까? 사자고 이야기나 하던가요? 전기전자 안 좋다 그랬어요. SDI 정도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와, 이거 뭡니까? 시총 상위 그냥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좀처럼 여기 저항권 깨졌던 추세선 지금 당장 못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추가로 여기 밑에 안 깨면 좋겠어요. 깨면 또좀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도 마이너스 0.73 하락. 어저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억지로 끌어당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스트레이트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조금 쉬어가자는 겁니까? 자, 외국인 매도 규모 크게는 안 나오고 있어요. 거래소에서 34억 마이너스, 코스닥에서 199억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도 천기약 가까이 지금 매도 나오고 있어요. 자, 코스피 2086안 깨는 게 중요하다. 좀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그거는 용인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약간 처지는 것도 용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땡기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음봉으로 완전 내리꽂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스닥은 제법 꼽히고 있어요. 왜? 시총 상위 종목이 여기 바이오 많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밑으로 내리꽂습니다, 바이오.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안 좋아. 사자고 말한 적이 없죠. 안 갖고 있으니까 뭐별 영향 없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시총 상위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탄탄하게 좀 받쳐줘야 셀트리온까지 3위까지 지금 5위까지 4위 삼성전자 우선주 빼고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개패듯이 팹니다. 그런데 지수 크게 안 빠지거든요. 마이너스 0.13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있다? 시총 상위 두드려 패고 나머지 종목들 받쳐놨다고요. 보이십니까? 자, 숨고르기 좀 하고 싶다는 겁니다. 시총 상위 개패듯이 패고 밑에 종목들은 끌어올렸습니다. 이해된다. 7번 눌러 이해야. 이런 것도 잘 판단해야 돼요. 시총 상위 한 5위까지 개패듯이 패놓고 밑에 걸좀 끌어당긴다고요. 이거 안 패면 어떻게 된다? 너무 푹 올라간다고요. 너무 올라간다고요. 지수가. 그러면 그런 걸 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전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얼마나 많이 캐치해내느냐.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적 그 말에 신빙성이 있다 싶으면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시면 돼요. 1, 2, 3, 4, 5위를 개패듯이 패고 밑에 거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반대 급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에 거를 안 좋은 거는 팔고 나머지 종목에 업종으로 좀 매수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요. 이거 지금
하이닉스 저점 깨고 있습니다. 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거 매도 시그널이에요. 기관 외국인 패대기 치는 거 보십시오. 외국인 기관 안 사면 닥터캔 사질 않아요. 안 사잖아. 하이닉스 사자고 한 적이 없어요. 언제 이후로? 여기 이후로. 여기서는 엄청 했어요.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다가 여기 딱 깨진 순간, 여기 한번 깨질 때 반등 나온 거 딱 먹고 난 다음부터 안 합니다. 왜? 크게 깨졌거든. 그러면 반등 리바운드 나온 거 한번 딱 먹고 그 다음부터 안 한다니까요. 한 번도 하지 않은 적 없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딱 1,000만 원 드릴게. 한 적이 없어요. 삼성전자 저점을 깹니다. 문제 심각합니다. 반도체 경기 안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 분석 있어요. 그대로 시장이 직격탄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를 강하게 땡기느냐? 조선주 강하게 땡기네. 추가로 갑니다. 이거 보십시오. 조선주 강하다 그랬어요. 제가 업종 대표주 주도주는 조선주다 했는 것 여실히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통신주 강하다 했어요.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 그랬어. 올라갑니다. 사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죠. 통신주와 조선주, 특히 조선주가 가장 주도주라고 이야기한 거 틀림없습니다. KT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유플러스 잠깐 주춤합니다만 양호해요. 통신주 이 세 종목이 양호하잖아요. 그죠? 양호합니다. 현대제철 그죠? 단기 눌림목 주고 그죠? 20일 인근에서 접근했다면 할 수 있는 모양이라고 설명도 하긴 했죠. 고려아연도 강해요. 야, 고려아연 눌려주면 44만원권 정도 오면 또 접근할 거예요. 이거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올라가죠. 고려아연 여기 있어요. 사고 팔고 많이 했습니다. 자, 창의가 팔아먹은 OCI 완전 다 파는 건 잘했다 했습니까? 잘한 거 아니다 그랬습니까? 올라가잖아. 이런 것 때문에 완전 다 파는 건 별로입니다. 다음부터 참고하세요. 6%씩 막 날아가는 거 다 한 번 다 파는 거 아니라고. 현대건설 다 팔아라 안 그러잖아. 4분의 1만 팔아라 하잖아요. 도처지면 또 4분의 1, 도처지면 4분의 1 이렇게 팔아라 했지 다 던지라 안 그러잖아. 그런 세밀한 기술, 매매 기술입니다. 매도할 때도 그런 거 잘 참고하셔야 돼요. 어떤 걸 한 번 다 던져야 된다? 이런 거 작살나는 거 이런 걸 한 번 다 던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번 3번 눌러 예이야. 밑으로 꼬꼬라지는 거, 하락 추세로 꼬꼬라지는 거 이런 거 한 번에 다 던져야 돼. 뭐 4시간 안 던져 이런 거 다 던져야 돼 이런 거는. 그런데 반대로 잘 가는 거 이런 거 6%씩 막 날아가는 거는 조금씩 챙겨가면서 간다고 마지막 물량을 좀 남겨둬야 된다고요. 셀트리온 박살나네요. 야, 참. 저는 분명히 매도 의견도 드렸고 접근하고 싶지 여기서 매도 의견 드렸어요. 3.1% 손절하면서 여기서 8% 먹고요. 여기서 8% 먹고 또 조금 먹다가 다시 들어간 물량 3.1%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올라가길래 하나도 아쉬워 안 했어요. 왜? 현금 100% 의견 드렸으니까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대로 두드려 맞습니다. 그죠? 이날도 반등한다고 뭐 아쉬워 1이라도 하던가요? 별로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그대로 처집니다. 처지는 게 정상적이다고 그랬습니다. 억하심정 없어요. 이거 빠지는 게 정상적이다고 눈에 안 보이는 분들은 들고 계신 분들은 주식 성공할 확률 아주 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조그마한 테크닉입니다. 야, LG와 지금 시장이 흔들흔들 하니까 지금 시총 상위니까 같이 이거 보십시오. GS 리테일 이런 모양들 행태들을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빠지는 척 하다가 쓱 들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했지 않습니까? 레인지를 넓힌 겁니다. 차익 실현하는 레인지도 이렇게 개별 종목의 흐름의 특성에 따라서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야, 시장이 좀 별로거든요. 지금 밑으로 저점 깹니다. 현대건설 4분의 1 더 던져. 이 시장 깨잖아, 그죠? 4분의 1 더 던집니다. 차익 실현합니다. 함부로 끝까지 안 들어가. LG화학, 아 참. SK텔레콤 사라 그랬습니다. 수남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요. 어저께 쉬어줬기 때문에. 자, GS 리테일은 여기 정도 깨고 내려가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GS 리테일도 좀 먹었습니다, 지금. LG화학, 아, LG화학이 조금 애매한데.
여기 고점 자꾸 부딪힌다 말이죠. 조금 딴거 본다고 조금 늦었어요. 여기 아래꼬리 달고 여기서 약간 일부 물량 축소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으니까 35만 4천원 지지한지 여부, 35만 4천원 지지한지 여부 보고 깨지면 절반 정도 매도하십시오. 이거 절반 매도? 절반 매도는 좀 그렇고 3분의 1 매도하십시오. 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탁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조금만 더 홀딩합니다. 조금만 더. 이거 좀 늦었어. 아까 이거 보면서 여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딴거막 이야기하면서 좀 놓쳤는데. 자, 양양아. 양양아, 너 이거 좀 네가 스스로 던질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던질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금 던졌다 안 던졌다. 조금이라도 던졌다. 1번. 아니요. 그냥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2번. 제가 말못 드려도 말씀 못 드려도 여러분들 다 보고 있어야 돼요. 저는 방송 진행하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막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딱 본인 가지고 있는 거딱 화면에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여기 전고점에서 딱 밀리는 거 보이면 3분의 1 정도 끊었어야 되는데 늦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봅니다. 여기 깨는지 여부 체크합니다. 35만 4천원 정도 깨는지 여부. 여기 깨면 비중 축소하십시오. 여기서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기다립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 선물 2165계약으로 지금 패대기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로 98% 이상 좌지우지한다. 선물 밑으로 꼽으니까 빠지죠.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입니다. 코스닥도 많이 밀려요. 환율 중심권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별론데. 근데 이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2.83이 맞아요? 잠깐만요. GS 리테일도 3분의 1 던져. 시장이 처져요. GS 리테일 3분의 1 던지세요. 3분의 1. 자, 현대건설은 절반 더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던진 거예요, 지금. 여기 깨면 또 3분의 1, 남아있는 거또 절반 더 던집니다. 그럼 4분의 1 남는 거예요. 여기 깨지면. 야, LG화학 이거. 아, 이거 못본게좀 아쉽다. 손실 안 보는데 수익 놓치는 거 아쉬워하잖아요. 영영아, 너, 뭐, 어디 가는데? 주식 잘하기 싫냐? 팔아야 될때못 팔면 수익률 잘 나올 수 없다. 깨지는 가격 대략 뭐 57,500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훈님. 여기는 일단 지지하죠. 지금 절반 정도 던졌으니까 좀더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만 괜찮으면 시장이 만약 괜찮은 상황이면 이렇게 올라탄 거 보면 다시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고 여기 올라가 다시 팔아먹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건 패스하겠습니다. 시장이 별로거든요. 지금 현재. GS 리테일이 아무래도 쉬어갈 모습입니다. 더 쳐줄 수 있으니까 토탈 절반 던지십시오. 절반.
절반만 남겨놓으십시오. 아까 제가 4분의 1 던지랬습니까? 얼마 던지랬습니까? 추가 매도입니다. 추가 매도. 자, 3분의 1만 남기고 다 던지세요. 차익 실현합니다. 밑으로 좀 처질 것 같아. 처진 거 눈으로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엉뻥 떨어진 거 던지라 하지 않습니까? 던질 때 조심해야 던지세요. 한 번에 다 때려 던지지 말고 살살. 그죠? 이거 다뭐 물량 우리가 이거보다 물량 뭐더 크게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살살 던지십시오. 눈치껏. 내가 던지고 밑으로 처지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적당히 안 급하니까 호가 딱딱 올라오면 때리십시오. 먹었지 않습니까? 때립니다. 3분의 1만 가져갑니다. 3분의 1도 여기 깨지면 39,800원 정도 깨지면 5일선 터치하는 모양 나오면 그것도 던질 건데 3분의 1은 조금 일단 들고 갑니다. 일단 5일선 터치하는 음봉 크게 온다 하면 다 던지고 나머지는 좀 홀딩입니다. 현대건설 빠지네요. 그죠? 현대건설. 현대건설 다 던집니다. 지금 남북 경협이 안 좋아요. 다 던지세요. 전부 차익 실현. 양양 다 던져. 차익 실현. LG화학도 막 빠진다. LG화학 비중 줄이십시오. 현대건설 다 던졌어요, 이제. GS 리테일 3분의 1만 갖고 있고, LG화학도 좀 줄여야 됩니다. 3분의 1 줄이십시오. 아까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줄이십시오. 어쨌든. 3분의 1 줄이십시오. 자. 줄인 거 SK텔레콤 추가합니다. SK텔레콤으로 넣으세요. 현대건설 파란 거 SK텔레콤 한 방에 다 지르지 말고 일부 매수 교체 매매하는 겁니다. 이쪽이 강세, 오늘 통신주 강세 조짐이 있어요.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통신주를 붙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 통신주 갈라고 폼 잡고 있거든요. 통신주 SK텔레콤으로 갈아탑니다. 비중 늘립니다. 현대건설에 비중 실었던 거 SK텔레콤으로 현대건설 차익 실현하고 SK텔레콤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떨어지면 끝내주는 겁니다. 맞아떨어지는지 여부 한번 볼게요. GS 리테일. 아, 이거 3분의 1 남기고 던지려 했습니다. 분명히. LG하고 외국계도 들어오잖아. 이건 다 던지면 안 돼요. 현대건설은 다 던지려 했습니다. 왜? 남북 경협 안 좋을 것 같거든. 연내 답방 나가리 됐다 하지 않습니까? 스트릿 용어 잘 씁니다. 나가리 됐다잖아. 한미약품 혼자 올라가요. 여기 보이십니까? 좋다 그랬어 이거. 하 참. 신라젠 안 나쁘댔어. 이거만 부러스야. 흥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흥분이 돼요. 이런 거 보면 예측이 너무 많이 맞아떨어지잖아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안 눌렀다. 핸드폰을 보고 있다. 우측 중단에 보면 꼽혀 있어요. 꼽혀. 실시간 채팅. 그거 꼽혀 하고 왼쪽에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누르면 됩니다. 실시. 잠깐 보고 계세요.
현대건설 다시 오르네. 일단 그렇고요. SK텔레콤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하고 올라가요. 일단은 단타되는 사람은 여기 올라가면 천원 먹잖아. 네. 패스할게요. 그냥 시장이 여기 깨면 안 돼요. 오늘 연장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거든요. 지금 닥터케이 성의가 있어요. 제 출근 시간 늦추고 연장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거든요. 90분 계신데 좋아요 뭐 40몇 개 안 눌러주는데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눌러주는 분들을 위해서 연장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과도하게 땡겼다. 선물 옵션 만기. 그러면 쉬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런 이야기 좀 들은 적 있습니까? 선물 옵션 만기일 날 억지로 땡기면 그 다음날 후폭풍 조금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이번에 1번 눌러 예이야. 오늘 쉬어갈 모양입니다. 다우존스 선물은 플러스 0.09, 그 다음에 나스닥도 0.05. 이거는 아무 상관없고요. 하락으로 확 처지는지 여부만 체크하십시오.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선물 개인이 사고 있네. 그죠? 외국인 계속 때리고 있어요. 2811계약 이거 축소하는지 아니면 추가로 4000계약씩 막 때리는지 여부 계속 때리면 밑으로 더 처집니다. 시장 상황 안 좋네요. 그러면 현금 100%에서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안 들고 가. 이해됩니까? 무조건 안 들고 간다고요. 남북 경협 별로입니다. 2차전지 배터리 반등 나오는 종목도 조금 있어요. 근데 별로예요. 이거 너무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LS 산전 이거 그죠? 하락 이후에 낙폭 줄이고 20일 지지하면 되긴 하나 그렇게 강한 종목 아니니까 일단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보기만 하십시오. LG화학 닫던지를 안 그랬습니다. 분명히 GS 리테일 올라가네. 이거 닫던지를 안 그랬어. 분명히 이건 닫던지라 그랬습니다. 이건 차익 실현합니다. 그냥 현대건설은 SK텔레콤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 이거 띄우고 위로 막 올라가면 시장 안 좋은데 오늘 통신주에 매수세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들어올 것 같다 그랬어요. 분명히 어저께 그랬습니다. 어저께 다른 종목 갈 때 이거 붙잡아 놨으니까 다음 순환매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죠? 올라갑니다. 양봉 나오고 있어요. 매수 타이밍이에요. 자, 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분석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선물이 좀 이상하던데 왜 이렇죠? 자, 프로그램 코스피 175억 규모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75억 규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한번 볼게요. 선물이 왜 이렇죠? 이상한데. 제가 좀 전에 앱으로 봤거든요. 좀 이상해요. 265고 코스피 200. 맞긴 맞네요. 베이시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2.58 정도 차이 나죠. 2.58 그게 베이시스거든요. 마이너스 2.773 이게 베이시스거든요. 지금 선물이 훨씬 낮아요. 백워데이션입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선물을 팔고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게 되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완전히 맞는 건 아닌데 어쨌든 빼고 대신 아주 심화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73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볼게요. 이거 최근 들어서 이런 거 잘 못 봤거든요. 근데 현재 프로그램 매수는 들어오고 있어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등을 통해서 차익거래는 선물과 현물 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차익거래가 빡 일어나는 거고요. 비차익거래는 현물만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백워데이션, 백워데이션. 플러스권인 것은 콘탱고, 현선물 차이. 양이야, 원래 그런 거야. 네 전재산 다 투입해놔놓고, 응? 나 아침에 딴짓하면 안 돼. SK텔레콤 더 갑니다. 여기 팔아먹은 거 일로 추가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교체 매매하는데 성공적으로 가고 있어요. 야, 이거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팔아라는 거는 비실비실하고 있고 추가 매수하는 건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차익 실현한 거 일로 돈 안 쉬고 일로 일단 투입해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이거 차익 실현 좀 했고, 이것도 차익 실현 일부 했고, 일단 돌파할 것 같은 가만 내비둬, 나머지는. 지수는 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 올라갑니다. 업종 분석이 퍼펙트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 팔고 있어. 셀트리온 삼형제 여전히 아직까지 비실비실하고 있고요. 괜찮아 보인다는 거 딱 두 개. 한미약품하고 신라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저 여러분들 실시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는 괜찮아 보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바이오 주펠론데 그것만 딱 올라가요. 종목을 보는 눈이 업종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이거 신라젠이 자꾸 괜찮아 보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로 뚫을 기세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실시하지는 말고요. 눌려주면 8만 1000원권 정도 오면 눌려주면 매수도 가능하긴 한데 바이오주 전체적 분위기 안 좋으니까 실시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분석합니다. 생각대로님 SK텔레콤 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 7번 추가 매수 의견 드렸는데 추가했다면 그대로 좀 그대로 계시고 몇 퍼센트 정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해 보세요. 약간 눌리면 약간 눌려주면 더 추가하세요. 조금 더. 현대건설은 다 차익 실현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지금 뭐 회의 때문에 이제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이거 차익 실현 의견 드렸어요. 이것도 일부 차익 실현해라 그랬고요. 이것도 일부, 세 개는 일부 차익 실현입니다. 현대건설 전부 차익 실현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됐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럼 남북 경협 안 좋지 않습니까? 야, LG화학도 오늘 지금 별로예요. 밑에 추가로 깨고 있습니다. 3분의 1만 남겨두십시오. LG화학도 3분의 1만 남겨둬. 추가 매도. 다 차익 실현입니다. 이거 전부 다. GS 리테일은 더 들고 갑니다. 다르잖아요. 그죠? 밑에 추가 안 쳐지니까 들고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돌파할 것 같으니까 추가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추가하라 그랬어요. 눌려주고 시장 반등하고 하면 더 추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대기. SK만 갖고 있다. 잠깐만, 창우가 들어야 되는데 창우를 내가 두 개를 갖고 있으라 했는데 SK텔레콤하고 LG화학 갖고 있으라 했던 것 같은데 창우 있냐? 오스카
차은우 사자마자 불었어요. 이제 기억나요? SK텔레콤 2700 질렀어 저께. 그죠? LG화학을 한 500인가 질렀어. LG화학은 비리비리 하고 어디서 질렀더라? 여긴가 어딘가 질렀는데 LG화학은 뭐 비리비리 하고 있고 많이 질른 SK텔레콤 올라갑니다. 일단 그럼 포트폴리오 양호 그러면 아, 좀 들어줘야 되는데 LG화학 자 추가 전략 드립니다. GS 리테일 만약에 여기 4만원권 깨고 내려가면 전부 차익 실현하십시오. 조금 일부 들고 있죠 지금. 양양아 잘 들었냐? 잘 들어라. 띄엄띄엄 듣지마. 오늘 중요해. 지금 밑으로 박살나고 있지. LG화학은 좀 버틸만 하거든요. LG화학은 아직은 버틸만 해요. 여기를 안 깨면 별 문제 없거든. 오늘도 외국계 들어오고 있거든요. LG화학은 비중 좀 줄였으니까 나머지는 홀딩합니다. 여기 34만 7천원에서 34만 2천원만 안 깨면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으니까 나중에 시장 만약에 월요일이라도 반등 넣으면 추가 매수할 거예요. 팔아먹은 거. 그러면 반등 넣어가면 문제없어요. SK텔레콤은 여기 박스권 상단 28만 8천원까지는 노려볼 겁니다. 자 27만 6천원 깨지는 260일 깨진다면 비중 축소하십시오. 여기 지킬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볼린저 밴드와 60일 딱 지지하고 있거든요. 현대건설은 다 차익 실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전고점 인근에서 밀리고 시장 상황이 남북경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 던집니다. 다 차익 실현했어요 벌써. GS 리테일 은봉을 말아 올리고 있어요. 일부 들고 있습니다. 요거 수정합니다. 일부 3분의 1 정도만 들고 있기 때문에 4만원 정도 안 깨면 3만 여기 있죠. 4만원 정도 안 깨면 아까 여기 이야기했는데 그거나 비슷하긴 한데 레인지를 조금만 넓힙니다. 39,600원 정도 39,600원 정도 한 여기 정도 훼손 안 하면 들고 갑니다. 표 해놓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얼추 기억하긴 하는데 그죠? 여기 안 깨면 그냥 홀딩입니다. 나머지는 시장 박살내고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시총 상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개패드시 패면서 지금 밑으로 빠지고 있어요. 뭐 삼성전기 이런 것도 다 SDI 이런 것도 다 시총 상위 아닙니까 그죠? IT 전기전자 너무 안 좋네. 박살내요 박살을. 야 그 중에 강한 거는 조선주입니다. 통신주입니다. 닥터케이가 강하다는 업종은 그대로 강세 유지하고 있어요.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세계 뭐 이런 거 뭐 지수 방어주 한전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꼭다리입니다. KTNG 여기 있잖아요. 그죠? 플러스 시장이 약세인데도 플러스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죠? 바이오도 안 좋아요. 아, 매도폭 느리고 있습니다. 매도폭 작지 않습니다. 초장에 벌써 500억 지금 400억 팔고 있어요. 기관도 200억 400억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선물 확대돼서 마이너스 4,210 계약입니다. 여기 거의 마지노선이에요. 2074 이거 지지해야 됩니다. 이거 깨면 안 돼요. 너무 세게 밀리면 안 돼요. 일봉으로 올선입니다. 아래꼬리 달아줘야 돼요. 자 이것도 코스닥도 670 깨면 안 됩니다. SK 조금만 추가 조금만 아까 추가 하라 할 때 자꾸 뒷북 칠래 자꾸 두 번 묻지마 두 번
일 때문에? 일 때문에 얘는 아는데, 그지? 그럼 이어폰 끼고 일을 하든지, 아까 사 그랬으면 딱 보고 공부했잖아. 그러면 사면 되지. 그러니까 여긴 지지해야 돼요. GS 리테일 가네요. SK텔레콤도 갑니다. 줄이라 한 거는 그죠? LG와 현대건설은 줄였습니다. GS 리테일도 일부만 남기고 차익 실현했고, 이거 추가로 일단 더 가고 있고, 추가 매수에는 SK텔레콤 가고 있습니다. 자, 방송 뒤늦게 들어와서 좋아요 못 눌렀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채팅. 오른쪽 중단에 있는 거 실시간 채팅 핸드폰 보고 계신다면 꼽표 하시고, 왼쪽에 있는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누르면 복귀됩니다. 실시. 어저께 만기일날 그렇게 땡겨놔 놓고 왜 당황 안한줄 아십니까?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아시겠습니까?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확 땡겨놔 놓고, 왜 자기 포지션들 있거든요. 확 땡겨놔 놓고 그 다음날 대밀어 버리는 거 수도 없이 봤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대응이 되는 겁니다. 뭐 놀래가지고 왜 이러지 이렇게 안 한다고요. 자, 선물하고도 좀 관련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있는 선물 사들어 왔거든요, 외국인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올려놓고 스스스 판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몇 계약 샀습니까? 그죠? 많이 샀죠? 그죠? 스스스 팔고 있잖아. 반등 나오니까. 그죠? 여기 언제입니까? 12월 3일부터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샀어. 12월 3일. 여기부터 12월 10일까지 샀어. 그죠? 여기인 거 샀어요. 그죠? 12월 3일부터 12월 10일. 그죠? 중간에 하루 팔아먹은 거 있는데, 그러면 평균 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죠? 내려갈 때도 많이 사놨잖아요. 올라가면서 팔아먹는다고요. 그죠? 손해입니까? 여기서 이만큼에 사가지고, 여기 올라갈 때 이렇게 팔아먹으면 손해냐고요. 그런 거 단기 물량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할까? 그런 거 엄청 많아요. 헤지 펀드들 이득이 된다면, 플러스 날것 같다면 불법 빼고 다 합니다. 불법 빼고 뭐든 다 해요. 0.5% 먹으면 여러분들 양도 안 차죠? 그거를 수시로 하는 애들이, 슈퍼컴퓨터 동원해서 수시로 하는 애들이 매르치입니다. 매르치. 그죠? 그래서 국민 차원을 넣어야 되네 마네 이야기 나온 거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0.5%도 차익 실현합니다. 여러분들 애개개 하잖아. 그죠? 애개개. 0.5% 먹고.
0.5% 먹고 무조건 차익 실현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니까요. 다른 프로그램도 있겠습니다만 GS 리테일은 더 갑니다. 한미약품 좀 샀다고. 근데 지금 사면 안 되는데. 너무 꼭대기인데. 물려 잘못하면. 뭐 이런 거 보고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 49만 깨지면 잽싸게 던질 각오가 돼 있어야 되겠지. 요새 창의가 보니까 칼 손절을 제법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여기서 따라갔으면 뭐 분봉 매매를 기똥차게 한번 해보겠다면 뭐 나쁘진 않은데 그 대신에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된다. 음봉 막 크게 밀리고 하면 차익 실현해야 돼. 그거 보고 들어갔다. 자. 최근에 뭐 예전에 바빠서 방송 참여 못하고 했는데 요새 매매하는 행태를 보니까 조금만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조금만 더 경험 쌓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의가 칼 손절이 일단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칼 손절은 장착되어 있는데 S 트래핑은 왜 안 던지지? 아직 들고 있나? 너무 까졌다고? 더 까지네? 던져버려. 그냥 대북 관련 아니냐? 그것도 철도 던져. 그냥 그거 던진 돈으로 SK텔레콤 더 실어. 나중에 눌리면 너무 까졌다고. 안 던지면 안 된다 그랬지. 그거 까진 거 챙겨놓고 이거 더 가라니까. 그거 손에 만회하는 것보다 SK텔레콤으로 먹는 게 훨씬 빠르다.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고 적당히 눌려주면 이제 알잖아. 여기 안 깨면 별 문제 없잖아. 여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잘 못 넘어가고 있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 설설설설 사놔. 이거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여기는 안 깨고 있어.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반등하다가 밀려도 밀리지. 300주면 6천이냐? 8천이네? 어. 산수를 못해. 좀 싫었네. 에스 트래픽 제끼고 더 살 기회 주네. 에스 트래픽 대번 제껴버리고 조금 여기서 아래꼬리 실 달면 또 조금 추가 또 조금 추가 S 트래픽 파는 거 가지고 여기 오면 적당히 실어줘. 28만까지 적당하니 세게 말고. LG화학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건 다 차익 실현 다 했어요. 현대건설은 GS 리테일은 차익 실현 일부 했고 또 나머지 일부분은 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고 있어. 자, 이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 대본 땡겨 올리지 않습니까? 아까 다 던진 조건 뭐라 그랬습니까? 음봉으로 막 월선 깨고 이런 거 보이면 다 던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대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음봉 크게 떨어지고 밑으로 쳐질 것 같으니까 일부 차익 실현했고요. 나머지 다 안 던지잖아. 들고 있습니다. 일부. 그죠? 3분의 1. 자, 여기 스트레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한번 넣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0.80 코스피 마이너스 중이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1.24 하락 중입니다. 둘 다 지켜야 될 선, 지지선까지는 왔어요. 5일선, 일봉으로 5일선까지는 왔어요. 다이렉트로 밀렸어요. 별로 안 좋습니다. 5,500개약 매도. 야, 뭐야 이거. 근데 백오데이션이 왜 이렇게 심하지? 최근 들어가 이런 걸 거의 못 봤거든요. 지금 현선물 차이가 너무 나요. 지금 선물이 너무 약하고
분석이 잘안 돼요, 지금. 패대기를 치고 있거든요. 5,500계약으로. 그 이전에 던질 때는 어떻게 던졌다고요? 패대기 아니고 사줄라는 데다가 살살살살 던지면서 차익 실현했다고요. 여기 3,400계약, 1,600계약. 그때하고 다른 거 뭐다?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5,700계약으로냐. 주도적으로 패대기 친다고 밑으로 때리 꼽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간이 선물을 4,200계약은 사주고 있는데, 와, 이거 매도 규모도 이거 지금 작진 않아요. 어저께 동시효과에 4,900억인가 4,800억인가 샀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4,800억 샀습니다. 갑자기 들어올렸어요. 그 물량 소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에스 리테일 외국계도 들어오고 있고요. SK텔레콤 별로 차이도 없습니다. 자, 양봉 지금 시현하고 있는데 20일권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는데 이것만 강하게 돌파하면 상관없어요. 시장이 약간만 반등, 그러니까 오늘 중이라도 장중이라도 약간만 반등 넣으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매도의 집중은 IT에 집중됐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개패듯이 패고 있어요. 외국계 매도 많습니다. 지금 이것도 매도 많아요. IT 전기전자 모양이 안 좋아요, 안 좋아. 정태님은 결론적으로는 잘 됐네. 결론적으로는. 정태님이 아까 이거 다 던졌다 했던가? 삼성 엔지니어링. TV 손해보험 같은 결국은 여기서 매수하자 했는데 결국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이 과정을 그냥 패스합니다. 손절해버리고 여기 들어가 먹어요 그냥. 그죠? 이게 딱큰 흐름에 뷰는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나보면 웬만큼 시간 어느 정도 지나보면 항상 밑으로 박살나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가격 인근은 다 가했어요 보면 대체적으로. 근데 그거 빠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횡보기간을 안 지켜보고 그냥 딴데 들어가가지고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되지도 않게 박살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 LG화학이 좀 시원찮아. LG화학. 좀 시원찮아도 지켜봅니다. 비중 좀 축소해놨어요. 정리합니다. 자, LG화학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한 34만 7천 정도까지만 훼손 안 하면 별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더 홀딩할 거고요. SK텔레콤은 자 적당히 사 들어간다 했습니다. 28만원, 27만 8천 여기 밑으로 안 깨면 별 문제 없으니까 적당하니 그러니까 여기 27만 6천원 정도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으니까 아까 팔아먹었던 거 갖고 돈 갖고 있는 사람은 적당하니 지지권에서 올라갈 듯 하면 좀사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GS 리테일은 3분의 2 정도는 던졌으니까 좀더 홀딩하랍니다. 자 이거는 4만원 깨면 내지는 여기 39,500원 깨면 그때 나머지 물량은 청산 고려할 겁니다. 3분의 2 던졌으니까 올라가잖아 좀더 들고 갈랍니다. 이거 갈수 있어요. 외국계 매수도 들어와요. 현대건설은 다 차익 실현했습니다. 자, 정리했죠? 자, 나중에 중국 10시 반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황 잘 보시고
자, 미국이 선물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0.3, 그 다음에 나스닥 마이너스 0.4. 아까 아침에 볼 때만 해도 거의 보합이었잖아요. 이거 좀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추가로 2074m 더 깨면 안 돼요. 외국인 매도세 너무 심한데. 야, 선물. 잘 보십시오. 자, SK텔레콤도 일단 추가 매수는 자제하십시오. 추가 매수 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여기 밑으로 깨진지 여부만 잘 보고 계시고 현금 딱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 전략 때 반등할 때 내지는 턴하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 매수는 일단 중지하십시오. 현대건설 다 던졌고 LG화학 3분의 2 던졌고 GS리테일 3분의 2 던졌다. 거기까지 딱 정리됐죠. 그 던진 돈으로 SK텔레콤 들어갔다. 저점 매수 들어갔다. 거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후폭풍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동시효과에서 엄청나게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던 4,800억 규모 정도로 들어왔던 거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대량 매도로 장 초반 밑으로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자, 차익 실현 적당히 잘 해나갔고요.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방송 안내 나가고 있죠. 구독 안 누르시고 계신 분 있으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종모양 모든 알림 딸랑딸랑 수신하도록 해놓으면 유튜브가 안 보낸 것 빼곤 다 날아갑니다. 그럼 실시간 방송 듣기 좋으시겠죠. 무료체강이라고 닥터케이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실시간 방송들 녹방으로 다 전부 다 저장 다 돼 있으니까요. 들어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 있습니다. 슈퍼챗 공식적으로 닥터케이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 주시면 힘이 나겠죠. 광고 넣으면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요.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핵심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